여러분 반갑습니다. 예, 오늘은요, 요거 냉동 만두랑 완동식 물냉면 요거 한번 해볼게요. 밀키트, 예, 일단은 물 올리고 면 삶은 물이죠. 면 삶은 물 올리고 이것도 그냥 면 이렇게. 예. 만두는 이제 물에 한번 헹궈서 전자레인지에 돌릴 겁니다. 다들 아시죠? 물은 밑에 좀 살짝 자작하게 남기고, 이거는 아직 물 조금만 더 넣어요. 전자레인지용 뚜껑이고요. 예. 뚜껑을 닫고 전자레인지에 한 5분 돌릴게요. 예. 뜯어서 면은 삶고. 육수는 살짝 얼려서 먹으면 맛있대요. 그래서 냉동실에 그걸 넣겠습니다. 네, 냉동실에 넣어도 뭐 얼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예. 되는 동안 네. 아 여기다가 면을 먼저 띈 다음에 삶으래요. 여기다 떼어서 넣으면 될것 같아요. 물 끓고 있죠. 네. 아, 스트레칭 좀 하긴 해야겠다. 요즘 바빠가지고 이제 스트레칭도 못 했더니. 몸이 너무 막 쑤시고 결리고 막 죽겠네.
이제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. 어째서 오신 분들 반갑고, 제가 지금 바로 채팅에 답변을 못 드립니다. 채팅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. 멘티나라 이제 면 대충 다 뗐고요.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. 끓는 물에 한 40초, 50초 정도를 넣으라네요. 저압률이 면이 금방 삶아지나봐요. 보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. 네. 그리고 면이 맛있게 잘 익은 것 같고요. 이제 예, 요 면에 이제 끈적끈적한 게 있겠죠, 전분. 요런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찬물에 헹구랍니다. 찬물에 헹구고 예. 이제 살짝 물기를 좀 뺄게요. 물기를 좀 빼고 빼는 동안 김치랑 무말랭이를 꺼냈습니다. 뭐 탄 냄새 나는데? 태운 거 없는데?
계란은 이제 넣어주고요. 국물이 예, 살짝 빨갛네요. 예. 부글수구나. 기존 냉면은 이렇지 않죠. 부글수름 하지 않죠, 냉면은. 짠, 예, 완성. 자, 안동식 물냉면이랍니다. 예, 완성. 아, 이거 좀 기대가 되네요. 예, 이 색깔이. 자, 이제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. 녹화 넘어가겠습니다. 다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. 아, 뭐 탄 냄새 나는데? 뭐지?